안녕하세요. 조울시군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얼굴 영상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한동안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 속에서 말을 하다가 장기침이 살짝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올 7월부터 장마가 보통 우리나라는 7월부터 주로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빠르면 6월 중순이나 말부터 그리고 대체로 7월부터 장마가 많이 오는데 요즘 날씨 예보가 여름 예보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햇빛이 많이 없을 거라는 약간 흐린 날이 많을 거라는 그런 예보를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제라늄 키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저희 집 식물등은 바로 레일 식물등입니다. 호호! 정말 저 이거 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전세를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면은 이렇게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뭐를 설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제일 먼저 베란다에 단 게 조울시군에는 요 레일 식물등입니다. 자, 레일 식물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요것들을 잘 달 수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조울시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밤에 식물등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그러면 식물등 있는 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집 큰 방 쪽에 있는 베란다 쪽이고요. 그 베란다 쪽에는 이렇게 나무 선반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제라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는 따란 이런 식물등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자, 위로 쭉 올라가면 레일등. 그러니까 레일처럼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붙박이에요. 딱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선들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간격도 내 마음대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뭐 원하는 대로 딱 규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연결해서 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레일등은 전세를 사는 분들은 솔직히 조금 어려우세요. 왜냐면 요 레일등 위쪽에 구멍을 지금 위에 뚫어서 지금 연결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집주인이 원상복귀를 해놓고 가라고 그러면 저거 다 메꾸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세 살 때는 이 레일등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부러워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면서 가장 먼저 베란다에 설치한 게 바로 이 레일등입니다. 자, 이렇게 레일등을 달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레일등을 달 때 보통 베란다는 전기선이 없고 콘센트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레일등을 달면서 조금 실수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선은 어디서 뽑았냐면요. 요 위에 베란다 전등 있죠. 요 전등 위에서 그 옆에서 선을 하나 뽑아서 바로 여기 레일등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따로 거실이나 아니면은 큰 방 쪽에서 뽑지 않아도 요 전등을 그 전선을 하나 뽑아서 같이 연동해서 요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핵심은 뽑는 것까지 좋아요. 같이 이용한 것까지 좋은데 이게 각각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끄고 켜는 게 레일등 따로, 요 전등 따로 요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그걸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고 그냥 레일등 달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을 뽑았는데 같이 얘가 켜지면 얘도 켜주고 얘가 꺼지면 얘도 꺼주고 요렇게 같이 켜졌고 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그냥 식물등만 원할 뿐인데 저는 요 전등까지 켜지는 요런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대로 여기 따로 스위치를 하나 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식물등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식물등을 이렇게 끄는 끄는 정도. 여기는 식물등이 끄고 여기는 요 불빛은 켜져 있고 요 기능이지 식물등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저기 터치, 예, 콘서트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 집에 이렇게 저처럼 레일 등을 달 경우는 설비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키고 끄고 할 수 있도록 따로, 예, 분리해 주시라고. 그거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 저희 집도 이제 남향이거든요. 남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식물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필요하냐면 장마철 때, 여름철 가까이 왔을 때, 장마철 때, 흐릴 때, 그 다음에 좀 햇빛이 부족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틀어주고 좀 왠지 꽃멍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베란다를 거니고 싶을 때 이렇게 좀 켜주면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 대비, 장마 대비, 여름 대비, 그리고 흐린 날 대비 이렇게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햇빛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요 선반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햇빛이 걸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가 진 한 6시부터는 이 식물등을 좀 틀어주고 있습니다. 식물등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자러 들어갈 때 10시나 11시에 자러 가면서 또 꺼주고 같이 자고 이렇게. 근데 식물등을 뭐 계속 틀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속 틀어줘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식물들이 빨리 늙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식물도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물등 아래 계속 켜놓으면 계속 낮인 줄 알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늙어요. 빨리 늙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라늄들 꼭 필요한 양만큼의 그 식물등을 좀 쐬주시고 그 다음에는 꼭 끄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물등이 있으면 제라늄들이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웃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꽃도 잘 펴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웃자라지 않기 때문에 떡대가 되지 않죠. 예, 이파리가 함지박한 호박잎이 되지 않고 보통 저희 집 지금 이파리들 좋은 날이나 아니면 스텔라 잎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따글따글하죠. 예, 요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라늄들이 여름철에 웃자란다는 거는 마디가 길어진다는 거죠. 마디가 길어지면 당연히 그 길어진 마디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해진 마디에는 뭐가 오죠? 줄기 무름병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내 집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설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전문가에게 설비를 맡기셔도 충분히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문자분들이 이 식물등, 레일 식물등에 대해서 되게 또 궁금하신 게 뭐냐면 기준.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 식물등을 내려줘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요 기준은, 식물등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셔야 되냐면 요 식물 선반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식물 선반의 넓이에 따라서 넓이 가운데, 딱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끔, 요거를 설비하는 게 좋거든요. 위치를. 요 위쪽 설비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창틀과 요쪽 사이를, 창틀과 요 고정되어 있는 요 부분이 어떤 위치에 놓냐에 따라서 가운데냐, 앞이냐, 뒤냐, 요게 지금 판가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 식물등이 먼저 들어왔어요. 식물등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선반이 두 번째 들어와가지고, 식물등이 살짝 앞으로 포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뒤쪽은 살짝 좀 어두운 느낌이고요. 앞쪽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식물등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식물등 아래 쐴 수 있는 선반을 먼저 구비하신 다음에 그 선반의 가운데 기준을 놓고 식물등을 다시면, 레일 식물등을 다시면 좀 더 정확한 중간 위치에서 골고루 식물등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또 미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등의 전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희 집은 지금 이렇게 조금 판판한 넓은 UF식으로 요거 빗솔 거죠. UF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이 판판하고 아래쪽은 굉장히 불빛의 환경이 넓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제라늄들이 식물등을 잘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이 넓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신경 쓴 거는요, 바로 전기세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전기세가 자꾸 이제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베란다 안에 식물등 하나 다는 게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제라늄 키우다가 쫓겨날 판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라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알뜰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울시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요 UFO 식물등입니다. 보통 전기세는 8시간 기준으로 잡고 30일 동안 딥다 틀어준다고 생각하면 1200원꼴에 그 전기료가 나간대요. 그러면은 한 달에 4개나 아니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틀어준다면, 8시간 틀어주고 30일 동안 8시간 틀어주고 그러면 한 6천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세도 좀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레일등이기 때문에 이 레일등은 뭐 필립스 이런 것들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되게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무겁기도 하고 여기 열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도 열감은 있긴 하지만 필립스처럼 그렇게 뜨겁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그 다음에 열감도 조금 완화되고 그 다음에 활용 불빛도 넓어서 아래쪽으로 바로 쐴 수 있는 요런 식물등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구형으로 동그란 형은요, 온 양 옆으로 다 빛이 번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렸는데, 요게 지금 모양도 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요런 효과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는 요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궁금한 게, 도대체 좋으시고는 그럼 식물등과 제라늄과의 간격은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기준이 저는 딱 30cm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도 좋고, 저희 집 제라늄들도 딱 맞는 게, 요 전등과 제라늄과 사이가 딱 30cm나 아니면은 25cm나 30cm 정도, 요 높이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반이 좀 낮으면, 요게 다 풀어지겠지만, 저희 집은 선반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쓰면은 여기에 닿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부러 찍찍이 끈으로 해서 요렇게 잡아서 일률적으로 다 요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이제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해가 진 다음에 6시부터 그 다음에 잠자로 들어갈 때 10시, 11시에는 꺼주고 요렇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또 비 온 날은 낮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주고 밤에는 또 낮에 해가 진 그때 맞춰서 꺼주고 밤에 또 자게 하고 요런 식으로 저는 식물등을 켜주고 있습니다. 요런 식물등 착착 내려서 이렇게 식물 제라늄들 이렇게 딱 세게 해주면요, 올 여름 제라늄들 뭐 날씨 예보가 뭐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한들 걱정이 없겠죠. 예, 걱정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또 울적한 날 요렇게 이렇게 식물등 켜놓고 요 베란다에 한번 거느려 보세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별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요 레일 식물등 정말 저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까지라도 조금 실수가 있어도 같이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어도 요런 레일 식물등이 하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뿌듯해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별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좀 도움이 되더라, 요런 이야기를 좋으시고 좀 나눠봤습니다. 요 식물등 조금 관심있게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 집 환경에 맞게끔 요런 식물등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효과 좋고 전기세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 효과 좋은 식물등으로 여러분들 예쁜 제라늄 키우시길 조시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